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도 중국 놀이꾼의 무차별한 악플 테러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인인 RM이 한국 선수의 1위를 기뻐하고 축하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일방적 비방? 하지만 중국 네티즌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미가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하트 이모티콘으로 악플을 밀어내며 손쉽게 진압됐다. 사건의 발단은 RM이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를 언급하면서다. RM은 황대현 선수가 인코스로 중국 선수들을 추월하는 순간을 담은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박수와 엄지를 치켜세우는 이모티콘을 붙여 마음을 대신했다. 황대현 선수는 준결승에서 인코스로 유연하게 추월하는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조 1위로 결승에 진출했지만 심판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레인 변경 반칙이라는 석연치 않은 판정을 내렸다. 황대현은 실격 처리 당했고 이로 인해 중국 선수 2명이 결승에 진출했다.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에서 편법 판정 이슈,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방탄소년단의 쇼트트랙 응원, 중국 네티즌의 화풀이 대상은 방탄소년단의 인스타그램으로 향했다. 개인 인스타그램은 댓글 기능이 제한돼 그룹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댓글 테러를 이어갔다. 중국 누리꾼은 중국어와 구토 이모티콘으로 항의했다. 이들의 테러는 이슈가 됐고 테러를 확인한 아미가 댓글 방어에 나섰다. 세계 곳곳에 있는 아미인지라 시차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방탄소년단의 인스타그램은 실시간으로 보라하트로 도배됐다. 방탄소년단이 중국 누리꾼의 무차별 테러를 당한 건 처음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밴플리트상 수상 후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RM의 발언에서 중국이 빠진 것에 대해 6.25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누리꾼들은 오늘부로 아미에서 탈퇴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중국 누리꾼의 테러는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다. 문제가 커지자 중국의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대변인은 BTS 문제에 관한 보도와 네티즌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며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하고 평화를 아끼며 우호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사이버 테러도 무탈하게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이버 테러는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다. 중국 누리꾼의 막 나가는 테러는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